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연을 보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연은 시편 93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구원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구원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시편 93편 1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세계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더 짧게 기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형중이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형중이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잘 입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형중이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형중이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라스 살 때입니다. 할로윈을 맞이해서 인근 대형교회에서 홀리 나잇 행사를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행사의 꽃은 커스텀 콘테스트죠.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두 아들이 참가했습니다. 첫째는 초록색 닌자 옷을 입었고요. 둘째는 빨간색에 검은 점이 있는 무당벌레 옷을 입었습니다. 닌자 옷을 입은 첫째는 닌자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텀블링도 하고요. 가짜 칼을 휘두르며 관중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녀석도 무당벌레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무대에서 애써 꿈틀거리는 아이가 안쓰러워 무대로 달려갔죠. 그리고 아이를 들고 무당벌레가 날아가는 것을 연출했습니다. 아이도 무당벌레처럼 두 팔을 벌려 날아다니는 신용을 했습니다.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두 아이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입는 옷에 걸맞게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입으신 옷을 노래하죠. 시인은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왕으로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혼돈 세력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적들이 제 아무리 요란스럽게 달려들지라도 주님은 그들보다 더욱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적들은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파도와 쉴새 없이 욕실에 밀려오는 성난 파도 같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옷을 입으시고 그의 위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싶나요? 텍사스처럼 여름이 길고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하죠.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절과 자리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결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를 따르는 제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서두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형중이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